오늘은 2분 너바 소식 고고! 월드컵 평가전 슬로베니아 대 그리스 경기에 출전한 루카 돈치치가 24득점 10리바운드 14어시스트의 트리플 더블 활약을 펼쳤으나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빠진 그리스에게 91대 98로 패했습니다. 데미안 릴라드는 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트레이닝 캠프에는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NBA 사무국 측에서는 릴라드 트레이드에 대해 더 이상 관여할 계획이 없다는 루머도 있네요. 존 월이 이탈리아 리그 팀 중 하나인 아르마니 밀란과 협상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벽시는 이대로 NBA를 떠나게 되는 걸까요? 자말 머레이는 아직 월드컵 출전에 대해 확답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플레이 옵션이 포함된 2년 계약이 남은 도노반 미첼이 클리블랜드 구단과의 연장 계약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루머가 있는데요. 브라이언 윈도스트는 미첼의 계약이 1년 남았을 시점에 구단 측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생각하네요. 마이크 던리비는 골스 구단이 다음 시즌 안드레 이고달라를 로스터에 올리진 않을 것 같으며 대신 다른 일들을 하게 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워크아웃 중에 오른쪽 무릎이 부어 MRI 검사를 받은 몬트레즐 헤럴이 검사 결과 오른쪽 무릎 ACL 및 반월판이 찢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즌 중으로 복귀가 가능할진 현재 미지수네요. 디본테 그레이엄이 음주운전 혐의로 NBA 사무국으로부터 두 경기 출장정지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네소타 구단이 제임스 화이트를 선수 발전 어시스턴트로 고용했군요. 디트로이트 구단은 버디 보하임과 이그지비 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닉스 구단이 트레 제이미슨을 주시하고 있다는 루머가 있네요. 휴스턴 구단이 포워드 저메인 사무엘스 주니어와 투웨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너바 소식 끝!